뭐 예를 들어서 수리비 얼마 썼어 이런 거 다 적어두시면은요, 사실 이게 딜러분들 차량 팔 때요, 사실 한마디로 더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팔 때 이런 디테일 부분을 제공 딱 해보려고 저 한 30만 원만 더 주세요 하면은 딜러분들 드립니다. 왜요? 저희가 팔 때 이런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면요, 사가시는 분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차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반갑습니다. 썸타카 진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대박인 그런 차량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분이 오거든요. 그분이 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게 중고차인데, 아, 이거 딱 진짜 이 가져가는 사람 좋겠다 라는 차량들이 종종 들어와요. 근데 모든 차량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 차량 딱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과거의 정비 이력들을요, 데이터들 다 저한테 주셨고요. 이 차량에 지금 필요한 이 정말 멋스러운 디테일을 딱 살려주면서 차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딱 돼버렸습니다. 1,000만 원대 만날 수 있는 520D 중에서 이 차량 선택하시면 후회 없을 그런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함께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카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수입차지만 국산차 같은 BMW의 대표의 베스트셀링카 520D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일반 520D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자, 일단 실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핸들, M핸들이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스피커도 튜닝을 해놨습니다. 자, 게다가 조수석에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작업을 해둔 모델이고요. 이 차량 입고 전에요, 약 2년 정도 동안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나 몇 킬로 때 뭐 갈았고요 데이터를 저한테 다 넘겨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앞으로 물론 소모품 잘 갈아주시긴 하시면 되겠지만 과거에 차량을 어떻게 운행해 왔는지 이 이력, 히스토리가 굉장히 깔끔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도요, 연식 키로수 대비 뒤쪽에 사고가 들어가면서 정말 최저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2년 11월에 등록과 13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15만 킬로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아쉽게 뒤쪽에 단순 교환이 들어가서 유사고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뒤쪽 교환 여부는요, 저희 성능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의 520D 디젤 연료 사용하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요, 금액이 대박입니다. 1,000만 원 초반대 가능해요. 13년식 520D 15만 킬로가 1,000만 원 초반대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인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관 실내 설명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520D의 외관 색상은요, 이게 다크그레이인데 진한 다크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약간 검정색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BMW는 리콜 잘해주잖아요. EGR이랑 타이밍 체인이요, 7월 21일 날 일단 센터에 리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혹시 가져가시는 분께서는요, 아무 곳에서나 다 리콜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뭐 엔진 오일, 연료 필터, 흡기 필터,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필터, 디퍼런셜 오일 이렇게 교환 내역들 다 저한테 전달했고요. 항상 교환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다 장착을 했다라고 꼭 어필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중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바쁘시면 못하는데 그냥 간단한 차계부나 아니면 그냥 메모장에다가 나 몇만 때 뭐 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수리비 얼마 썼어 이런 거 다 적어두시면은요, 사실 이게 딜러분들 차량 팔 때요, 사실 한마디로도 더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차량을 팔 때 이런 디테일 부분을 제공 딱 해보려고 저 한 30만 원만 더 주세요 하면은 딜러분들 드립니다. 왜요? 저희가 팔 때 이런 과거의 데이터가 있으면요, 사가시는 분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차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순정 이제 LED 헤드라이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방에 전방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타이어도 양쪽 다 50% 이상 전량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타이어 전혀 교환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고요. 휠도 휠 상태도 완전 깨끗. 예, 생활 기스 정도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MN들 사실 요거 520D에서 요 핸들 하나로 사실 차량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거 바꾸기엔 얼마? 150. 예, 비싸요. 520D 사실 요 연식 핸들 살짝 좀 별로잖아요. 저도 예,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핸들이 약간 좀 아쉬운 점. 전면부 골격 뭐 패널 먹고 이제 그랬던 차가 아니라 뒤쪽에 이렇게 교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뭐 리어 패널하고 이렇게 뭐 트렁크하고 뭐 이렇게 교환된 모델인데 사실 운행상 지장 없습니다. 예. 물론 완전 무사고가 좋긴 하죠. 예, 하지만 지금 요 정도 컨디션에 요 정도 가격대로 준비했으면요, 요 정도 사고는 그냥 감안하고 가셔도 충분히 될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렁크 공간 아주 넓죠. 520D는 트렁크 공간도 아주 잘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520D 중에 요 정도 튜닝해놨고 요 정도 정비력 있는 차 많이 없을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이 더 대박입니다. 1250만원에 전액 갈부및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역시나 이렇게 MN들 자, 너무 딱 운전하는 재미 너무 좋잖아요. 예, 우리가 운전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사실 핸들에 항상 접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 먼저 도어 쪽에는 이제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요. 아래쪽에 이제 메모리 시트 포함이 되어 있고 시트는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라이트까지 다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상단에는요, 차량의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워크인 디바이스. 동승석의 이 시트를 이제 대부분 동승석에 이제 여자친구가 딱 앉았어요. 그러면은 시트 조절 어떻게 해? 딱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지 말고 시트 괜찮아? 불편해. 가만있어. 자, 요런 센스로 이제 그 점수가 1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소개팅 했을 때 이렇게 딱 태우시고 요런 거 있으면, 예. 그 저기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요런 옵션까지 달아놨다라는 것 자체가 차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거 못하는 겁니다. 자,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분 하이패스 카드를 놓고 가셨네. 아, 참, 이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시원하게 들어갈 거고요. 자,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 들어갑니다. 자,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차키도 하나는 케이스까지, 보조키는 이렇게 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전방 센서, VD 기능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쁜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예, 여기다가 이제 뭐 넣어야 되죠? 동전? 아, 요즘 동전은 안 쓰니까. 아무튼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딱 놓고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3년식 15만 1250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520D 함께 했고요. 금액 1250만원입니다 이 차량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왔어요. 자, 전액 할부및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